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소문신 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장입니다. 주말 새 나왔던 뉴스들 계속적으로 만나보고 계시는데요. 자, 일단 무역전쟁 휴전이라는 봉합책이 나오면서 관세 전쟁과 이 밖에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가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90일이라는 이런 제한적인 시간인 만큼 미중 간의 협상이 틀어지게 될 경우 더욱더 관계가 극단적으로 치달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장인데 일단 뉴욕증시 3대 지수는 모두 갭상승으로 상승을 하면서 상당한 탄력성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해외 선물 전략은 어떠한 전략이 유효할까요? 오늘도 신세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탄탄한 해외 선물 전략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자,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굳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월요일장의 문을 열었고요. 함께해 주실 출연진 분들과도 인사 나눠볼게요. 먼저 오늘도 박나경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나경입니다. 주말 사이에 너무 큰 이슈가 있으면서 오늘 외신 쪽은 너무나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방송 이제 지금 중에도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가 또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많은 소식들이 있는 만큼 이 주말 동안의 뉴스를 또 간과하기에는 좀 너무 큰 이슈들이었죠. 이 최신 뉴스만을 보기에는 좀 안 될 것 같고요. 네, 지난 있었던 뉴스들도 한번 짚어보고 또 앞으로의 전망도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월요일장도 박나경 캐스터와 함께 외신 소식 알아보기로 하겠고요. 자, 그렇다면 월요일장 신세계를 찾아주신 마스터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를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시죠. 네, 월요일 저녁 신세계는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인사 말씀 볼까요? 네, 네. 저희 뭐 항상 기대감 갖고 살죠. 뭐 오늘 월요일은 항상 이번 주에 새로운 기대감, 그 다음에 움직임 때문에 더 설레는 날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뭐 G20회의 이후에 뭐 전반적인 그림들 어떻게 변할지 좀 잘 주목해 가면서 차트 분석 오늘 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말 새 있었던 이슈들과 그리고 12월의 첫 거래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중요한 시점 또 선재 마스터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자, 오늘도 신세계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랄게요. 아, 지금 현재 시각은 11시 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현재 시세 먼저 살펴드립니다. 시세 보시죠. 네,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 먼저 살펴보시죠. 전일장 비교해서 갭상승으로 상당히 뛴 모습이죠. 현재는 1.28% 상승세로 이제 거의 2,800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2,799.50포인트로 1.28%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지금 뭐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전거래일 금요일장과 오늘장의 일봉 사이에 그 갭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오늘장의 고점을 보시면은 2,814포인트까지 기록을 했었지만 2,800선이 이탈이 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은 S&P 500 비교해서 더욱더 탄력성을 보여주면서 1.81%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7,000선이 돌파가 된 이후에 오늘의 고점은 7,139선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현재는 7,000선이 지지가 된 채 7,092포인트 선인 1.81%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로FX도 함께 보시죠.
자,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장에 하락 마감이 됐지만 현재 부분에서는 강보합권입니다. 하지만 유로 FX도 오늘의 고점을 지키지 못하고 좀 흘러내리는 모습인데요. 자, 오늘의 고가는 1.13920달러까지 올라갔었습니다만 1.13440달러 선인 0.12%의 상승세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골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흐름을 이어갈까요? 2월물로 교체가 됐고요. 자, 지금 0.82%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1238달러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거의 1% 가까이 올라가면서 1238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골드. 자, 오늘 오랜만에 좀 탄력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오일도 함께 보시죠. 자, 오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오늘 뭐 오일도 역시나 갭상승으로 시작한 이후에 지금 5%에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3달러가 방금 전에 다시 또 회복이 됐고 오늘 고점을 확인하시면은 53.85달러 선으로 6%가 넘는 강한 탄력 속에서 현재 구간 5% 내외로 53.02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수도 갭상승으로 시작이 된 상황 속에서 상당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랜만에 또 골드 역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그동안 눌려 있었던 오일까지도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어서 월요일장 현재 시점에서 좀 봐야 할 종목들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요. 월요일장 그 기준에 있어서 오늘 신세계가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말에 있었던 뉴스가 굵직했기 때문에 외신 쪽에서도 뉴스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지수 선물이 미중 무역 전쟁 이런 휴전 소식에 2% 안팎으로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지금 이제 뭐 90일 동안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그 안에 협상 타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10%에서 25%까지 올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CMC 마켓에서도요, 아시아가 이 주가 및 원자재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중국의 외교부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시장 개방과 또 수입 확대 의지를 표명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양국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공동 인식에 도달을 했고요. 또 향후 중미 관계의 방향을 제시했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의 공동 인식에 도달했고 앞으로 좀 큰 더 기대를 할 수 있겠다라고 좀 긍정적인 소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이 90일 휴전이라는 소식 속에서 또 연말이 다가오고 있죠.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휴전 소식에 아시아 증시 상승도 일어났고 홍콩 증시도 2.5% 상승하고 있는 시점이지만 이것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낙관론은 좀 힘들겠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It's not over라는 표현도 굉장히 지금 외신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중국 측의 행동이 좀 변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고요. 또 중국 측의 성명서에는 미국처럼 구체적인 내용이 실려있지 않다라고 또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90일이란 기간이 너무 짧고요. 또 지적 재산권 보호나 중국의 기술 이전 문제 그리고 비관세 장벽 또 사이버 안보 등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했지만 이 중국 경제 구조를 완전히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결론이 나기에는 좀 힘들 것이다라고 많은 장애물이 있을 것이다라고 외신 쪽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시한부 휴전 후에 이 협상에 대한 험로가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차 관세에 대해서 어떻게 또 입장을 취할 것인지가 변수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협상 스타일이 이번에는 발휘되지 않았다라는 외신 쪽 분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변덕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변수가 너무 많다라는 분석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중국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해도 충격은 아주 작을 것이다 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CNBC에 출연을 해서요. 아이언사이드의 한 설립자 발언입니다. 관세 문제는 중요하지만 꽤 충격이 작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동안의 시장 반응에 따라 생각해온 만큼 시장에 지장을 주지는 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좀 관망세도 보이고 있고요. 또 무역전쟁 자체가 실제로는 투자자들의 기대 측면에서 과장된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리고 내년 경제의 대규모의 지장까지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역과 정치는 경제 핵심에서는 좀 먼 개념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 만들어서 또 미국에서 판매하는 모델들이 이미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정상은 이른바 미메케 무역협정, USMCA라고 기억하실 텐데요. 이 부분에 서명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영상도 올라와 있고요. 이에 대한 언급도 올라와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정이 무역의 지형을 바꿀 협정이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각국 의회가 협정서를 비준하면 이제 모든 절차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의회 비준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낙관적인 이야기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요, 이번 협정으로 비즈니스가 아시아에서 북미로 옮겨질 것 같다라고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네, 그리고 관세 유예에 또 시장 근심도 좀 홀딩, 이제 유예된 느낌이긴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내년이 더 걱정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2019년 경제 전망이 지금까지는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또 말 그대로 종전이 아닌 유예, 휴전이기 때문에 앞으로 3월 1일 이후 어떠한 변동성이 더 크게 일어날지 모른다. 그리고 그 사이에 너무 많은 일들, 그리고 더 많은 트러블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중국 증시는 이런 미중 무역전쟁 휴전 소식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상하이 증시 2.57% 상승 마감했고 선전종합지수도 3.27% 상승 마감했다는 소식이고요. 네, 홍콩 증시 역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파월 의장이 이번 주 5일 의회 합동경제위원회에서 증언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파월 의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시장의 관심사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전문가들은 또 이에 대해서 크게 주목하고 있다는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임금 상승세가 가파른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 증시가 급락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CNBC에 따르면 인베스코의 수석시장 전략가 발언을 인용한 보도를 냈는데요. 월가가 임금 상승세를 간과하고 있다면서 오는 7일 발표되는 고용지표를 주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금 인상률이 기대 이상으로 나오면 금리 인상 속도에 관한 미국 연준의 생각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공격적인 통화 긴축 우려로 증시가 더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유가는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걱정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 있지만 연준이 유가 변동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을 고려한다는 것이 이 전략가의 설명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소식은 OPEC 관련 소식인데요. OPEC의 내부 위원회가 10월 산유량 대비 하루 평균 130만 배럴의 감산이 필요하다라고 이 제안을 내놨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네, OPEC의 경제 위원회는요. 다음 달 6일 이제 12월이죠. 이번 달 12월 6일 정례 회동을 앞둔 시나리오 점검 결과 이런 제안을 내놨다고 합니다. 이제 하루 평균 130만 배럴이라는 것이 시장의 균형을 맞추는 데 효율적이다라는 수치를 뽑아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를 어떻게 실현하고 누가 동참할 것인가 하는 점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OPEC의 경제위원회는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까지는 아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12월 6일 OPEC 회의에도 정말 많은 큰 관심이 쏠려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유가가 60달러 선까지 올라서려면 OPEC의 감산이 필수적이고 또 사우디아라비아도 감산에 힘을 합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CNBC에 따르면요, WTI가 지난 11월 21% 폭락을 하면서 2008년 10월 이후 최악의 달을 보낸 바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유가가 지금 50달러를 밑돌면서 이제 한숨 돌릴 수 있다고 말했던 RBC 캐피탈의 이제 발언도 있었는데요. 사실 유가가 60달러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OPEC이 상당량을 좀 감산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감산량은 최소 100만 배럴 이상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0만 배럴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양한 기관에서도 적어도 100만 배럴 이상은 될 것이다라는 다양한 예측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서부 텍사스형 원유죠. WTI 가격이 캐나다 엘버트주의 원유 감산 소식과 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관련 합의 소식에 4% 이상 상승하고 있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카타르가요, 오펙을 내년 1월 1일자로 탈퇴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정치적인 의도는 없고 이제 천연가스에 더욱더 집중할 예정이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카타르는 뭐 산유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오펙에서의 위치가 아주 큰 것으로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라든가 오일 관련 시장에 큰 영향을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이제 원년 오펙 멤버인 만큼 또 앞으로 향후 추이와 또 다른 국가들의 동요가 있을지 여부가 더욱더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 CNN에서는요, 저유가가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셰일오일 증산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제 셰일오일 때문에 상황이 더욱더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 하락을 여전히 선호하고는 있지만 유가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락할 경우에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 지배적인 설명입니다. 네, 그리고 대두 선물 가격에 대한 소식입니다. 3일 상품시장에서 대두 가격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일시적인 휴전 국면으로 돌입한 영향으로 급등했다는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3% 넘게 뛰면서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고요. 또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미중 무역회담 이런 것이 성공적으로 끝난 데 힘입은 것이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2월 5일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 장례가 11년 만에 국장으로 치러집니다. 이러면서 미국의 주식 채권 시장이 이제 휴장을 한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전달드리면서 잠시 후 지수 이슈 때 더욱더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새 나왔었던 다양한 이슈들이 나왔습니다. 90일간의 유예 기간이다. 그렇다면 90일 안에 좀 이 투자를 좀 본격적으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또는 90일간의 변동성 기간이다. 이렇게 좀 다양한 시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월요일장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갭 상승으로 지수들이 상당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좀 문자가 지금 좀 인상 깊은 문자가 와서 하나 확인하고 바로 좀 이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자리가 지금 3942님인가요? 네, 이렇게 갭 상승할 때면 조정 이후 랠리가 나오던데 매수는 확실한데 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많은 시장 참여자도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좀 해봐야 되는지 마소님과 함께 좀 지수 이슈 확인하면서 그때 다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선재 마스터님과 다뤄볼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들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 피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 12월물입니다. 미중 무역전쟁의 90일간의 휴전 기간이 들어가면서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증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의 지수 관련돼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도 확인하시죠. 두 번째 이슈는 오일입니다. 현재 오일도 역시나 급등하면서 6%의 오늘 고점을 기록을 했는데요. 무역전쟁 휴전과 그리고 러시아 사우디 감산의 공감까지 오펙 회원국들이 잇따라 감산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가격적인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인 S&P 500을 비롯한 나스닥 지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저희도 애청자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처럼 지금 90일간의 이 휴전 기간과 그리고 오늘의 갭 상승한 이 구간 안에서 좀 매수로 봐도 되지 않을까, 또는 이런 변동성 안에서 또 손실을 좀 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다양한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지수는 아직 개장 전입니다만 갭 상승은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 계속해서 구체적인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지금 좀 옷도 가다듬으시면서 어떤 선택할지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시잖아요. 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아, 업입니다. 자, 업인데. 아니, 근데 이 업이 지금의 업일지 좀 그거는 좀 구체적으로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의견이실까요? 우선 뭐 저희하고 같이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번 주부터 저희가 다 매수를 잡았죠. 그래요? 저도 뭐 네. 오늘 수익만 전체 증거금의 200% 났습니다. 네, 총 증거금의 200% 수익이 났다는 축하드립니다, 거죠. 축하드립니다, 네. 마스터님. 저는 이제 기회를 보는데 뭐 전반적으로 지시 회의 자체가 잘 나온 데다가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여파가 오일에도 영향을 주는 거죠.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원래 반등 가능성이 있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뭐 저번 주 말부터 우리가 많이 노렸던 거고요. 문제는 이제 지금부터죠. 오늘 오전에도 이제 신규 매수들이 오늘 오전에라도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갔다면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S&P 2785지수 지지력부터 시작들 하시고요. 매수. 자, 그 다음에 나스닥.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한번 볼까요? 7040지수부터 눌림 매수 대기하시고요. 이거는 그겁니다. 여기 중간에 출렁거림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우선 반등 주다가 눌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얘네들이 눌리면 그 구간부터는 추가 매도가 세게 나오지 않을 거다. 그래서 밀린다면 그 부분까지 안전하게 밀릴 수 있는 그림들이기 때문에 그 구간들 지지력을 통해서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7000지수로 어차피 여러분들이 지지를 받고 갈 거 아닙니까? 근데 7040지수부터는 추가적인 매도가 좀 약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에서 7100지수 안착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윗자리를 치더라도 바로 돌파를 못하고 눌림을 줄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70%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반등한 애들이 눌렸을 때 얘네들 7050지수 건든 이후부터 눌림 매수해서 롱포로 한번 대응하시고, 그렇다면 얘네들은 아래 구간을 치면 우선은 1차 보합은 이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S&P 같은 경우도 잠깐 차트 좀 돌려서 보겠습니다. 네. S&P 같은 경우도 이렇죠. 뭐 2810지수를 바로 정착하는 건 굉장히 부담이 될 거고요. 물론 이제 분할로 싸울 수 있으신 분들은 얘네들이 중심이기 때문에 중심 라인에서 중간 지지력 매수 배팅하나 그 다음에 단가 맞춘 싸움을 한다면 좀 더 유익하고요.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좀 더 기다렸다 하신 게 유익하다. 어차피 뭐 여러분들이 지금 90일 동안은 그렇죠. 우리가 오전에도 고민했던 게 이거죠. 오늘 갭으로 뜰 건데 뭐 국선이 뭐 지수가 275지수를 뭐 넘어가냐 못 넘어가냐 뭐 이런 싸움에서 한번 눌러주면 매수로 치긴 좋아요. 문제는 얘네들 이슈가 터진 상태에서 안 눌리고 여기서 출발하는 게 새로운 시작이냐 아니면 보합을 뛰다가 갈 거냐 그거에 대한 항상 고민들이죠. 지금 우선은 출발했기 때문에 선물에 대한 리스크는 항상 그거죠. 가긴 갈 건데 좀만 출렁거려도 증거금에 대한 확보가 무리가 된다. 그거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좀 더 공격적이지만 그래도 얘네들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뭐 2790지수 위에서 95지수 위에서 배팅돼 들어간 게 공격적인 1차 자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그냥 뭐 욕심 없다. 내가 이미 늦었기 때문에 내 판단이 늦었기 때문에 남들 다 먹고 뭐 이제 이미 부자 돼 있는데 나 혼자 뒤따라가서 뭐 하니? 이러신 분들은 좀 욕심 버리시고 눌림을 좀 기다리시는 게 현명한 판단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점에서 눌린 구조에 한 파동 더 눌렸을 때 한마디로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게 이거죠. 그림상에서 여기서 출렁거린 애들이 밑에 내려왔을 때 얘네들 지지력으로 배팅을 시작해서 보합 상단부 1차 그 다음에 추가적인 돌파 여부를 확인하시라. 그래서 그렇게 믿고 하시면 좀 더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수월하실 거라 뭐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수에 대해서는 S&P 500과 나스닥 모두 좀 매수적으로 관점을 보고 계시는데요. S&P 500은 2785선에서 좀 지지력을 확인한 이후에 좀 접근 가능한 부분, 그리고 나스닥에 대한 부분은 7040선부터 눌림 매수를 좀 대기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S&P 같은 경우 2800선을 다시 또 회복을 하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7098선입니다. 7100선에서 좀 미끄러진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눌렸을 때죠. 7040선부터 눌림 매수에 대한 부분을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23분 지나가면서 오늘의 뉴욕 증시 개장이 이제 7분 정도, 6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빠르게 박남캐스터 통해서 S&P 500을 비롯한 지수에 대한 외신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NBC 기사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지수가 400포인트 넘게 상승했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개장 전이지만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당연히 이제 무역전쟁 휴전, 90일간의 휴전으로 지수가 좀 급등세 이어가고 있다는 헤드라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오일과 또 구리에 관련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제가 부흥될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성, 이런 가능성에 대한 기대로 역시 상승세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 들려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백악관에서는 추가 관세 부과를 좀 보류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90일간의 합의가 불발될 경우 10%가 아니라 25%로 관세를 올릴 수 있겠다라고 발언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 리치에서는요, 관세 부과가 이렇게 보류된 것은 당연히 긍정적인 소식이다라면서 특히 아시아 지역에 굉장한 호재가 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중국의 미국산 자동차 관세 부과 인하와 또 철폐 소식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에 올라와 있죠. 이 부분에 GM사 주가가 4% 넘게 상승을 했고 포드와 테슬라도 3%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반도체주도 좋은 성적 보이고 있고요. 뭐 캐터필라 보잉사들도 3% 넘는 지금 개장전 급등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갈 길이 멀다라고 long way to go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전히 갈 길은 멀다면서 과거에 지금 트럼프식의 협상 지금 패턴이 아니었다라고 말하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과 이 스타일이 또 언제 출현할지 모른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TD 시큐리티에서는요, 건설적인 소식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제 미중 관계는 여전히 좀 불안하고 또 우려스럽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반등 상황이 단기적일 것이다라고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중국의 문제인데요, 이런 부분이 90일 안에 해결될 수 있을 만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또 마켓워치에서도 비슷한 이야기 내놓고 있는데요. 이 전문가 기관과 또 발언들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CMC 마켓츠에서는 미중 갈등이 일시적인 이런 중단이 됐죠. 이러면서 리스크의 자산 랠리를 촉발하기에 충분하다. 또 위험 자산 선호가 뭐 늘어날 것이다. 이런 해석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안전자산 역시도 인기가 좀 올라갈 것 같다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시아 주가와 원자재가 강세를 보일 것이다 라면서 외신 쪽에서는 아시아 시장에 대한 호재를 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한편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12월 18일에 지금 시장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CNBC 보도인데요. 미중 무역 협상이 18일에 방향이 잡힌다라면서 지금 제목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18일은요, 중국의 개혁, 개방 40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날입니다. 양국 간의 무역 협상의 방향성이 제시될 수 있고요. 또 경제 개혁의 의지가 천명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변동성이 예상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날이나 그 주에 중요한 발표가 없이 지나간다면 중국 이것을 경제와 산업 정책을 바꾸기 위한 기회로 사용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 중국이 12월 18일에 뭔가 변화를 일으키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는 CNBC 기사입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는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제 뭐 미국산 자동차에 매기는 40% 관세를 줄이거나 이제 철폐하겠다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고 또 이 기사도 이제 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철강과 또 여러 가지 이 부분 주가도 올라가고 있고 이제 경제 부흥에 대한 기대치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한편 다른 트위터를 또 보시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성공적인 협상을 이제 자축하면서 큰 진전이 있을 것이고 Level the Field라고 해서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어보자라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할 일이 많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농부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중국과의 협정에서 가장 크고 또 즉각적인 수혜를 입을 사람들이 바로 농부들이다. 농부들을 사랑한다. 라면서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진핑과 강한 친밀한 관계를 나는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것이고 북한 문제 역시 중국과 모두에게 좋은 방향으로 솔루션이 나올 것이다 라면서 긍정적인 이야기 내놓고 있습니다. 한편 지금 또 마지막 또 트위터가 또 올라왔는데요. 네, 지금 뭐 미래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시진핑뿐만 아니라 푸틴 대통령과의 이런 이야기도 함께 나눌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또 러시아와의 좋은 회담을 또 기대한다라는 의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주말 새 큰 이슈가 있었던 만큼 트위터에 계속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올리고 있는데요. 또 다른 속보가 나오는 대로 방송 중에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 관련돼서 외신 소식 들어봤습니다. 문자가 지금 오늘 지수 쪽으로는 갭상승으로 좀 세게 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질문들이 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끝자리 7556님의 질문이고요. 마스터님 지금 개장 전에 나스닥 매수 진입으로 단타는 어떨까요? 라고. 지금 개장 정말 코앞에 두고 있는데, 지금 나스닥은 7040선 눌림시 매수였잖아요, 네. 마스터님. 단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뭐 이게 30분 분봉이기 때문에 네. 7110 지수까지 사실 뭐 이렇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거는 제가 확정 지은 거는 여기까지 밀릴 수 있다고 얘네들을 바로 안착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얘네들 안착 못하면 아래쪽에서 기다려서 얘네들 부합 본 다음에 뚫은 걸볼수 있다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얘네들 단타 매수 볼수 있냐? 사실 볼수 있다 보는데 좀더 작은 그림들 봐봐야 되겠죠. 이제 중요한 건 이것죠. 진짜 제가 생각한 것처럼 7100지수를 위에를 건드리기만 하고 안착을 못해서 오늘 눌림 주는 게 리스크죠. 그거에 대한 리스크를 대비하자는 거고. 뭐 지금 보면 크루드오일하고 거의 비슷한 그림입니다. 크루드오일하고 우려도 비슷하고요. 전반적으로 얘네들을 지키고, 그 다음에 뭐 점심시간. 그러니까 크루드오일은 점심시간 동안 눌린 아이들, 얘네들은 유럽장에 눌린 아이들을 뚫기 시작을 했죠. 그렇다면 7090 지수 약간 아래짜리만 지켜준다면 얘네들은 단타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윗 구간을 바로 돌파할 수 있느냐죠. 이 구간들을. 그래서 얘네들이 고점이 아니라고 믿고 싸울 거 아닙니까? 우리들은. 그러면 중간에 지지력에서 얘네들이 이렇게만 싸우다가 멈출 거냐, 오늘. 얘네들이 돌파할 거냐기 때문에 눌림에서 단타 매수를 시작해서 얘네들 분위기 좋으면 끌고 가는 거는 어차피 중고수들은 그렇게 싸워야 되는 구조기 때문에 공격적인 자리를 지지력을 하나 받쳐내고요. 그러니까 저가를 안깰 거라고 지지력을 받아낸다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기준은 이게 되겠죠. 예. 그래서 얘네들 기준으로 단타 매수를 해서 얘네들을 본다. 이건 괜찮은데, 제가 언급드리는 거는 얘네들 전 고가 전에서 막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좀 신경 쓰시고, 얘네들이 뚫기 시작하면 얘도 지지력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요. 이왕이면 굉장한 작은 소액자의 이시라면, 그래도 이 구간주 안에서 뭐 보합을 띌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눌림에서 이런 구간들 있죠. 7098지수 지지력에, 그 다음에 손절을 아래 잡으시고, 이건 뭐 제가 원하는 사인이나 제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기준을 잡으시고 매매하는 거는 뭐 본인이 굳이 하고 싶다면 감당할 수 있는 여력에서 하는 거죠. 왜? 기준은 명확하니까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래 구간들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얘네들 자리를 지켜서 싸우는 걸 선호하겠다. 그래서 지키는 데에서는 여러분들이 하셔도 상관없다 봅니다. 대신 조언을 드리자면 저랑 같이 매매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건 거의 믿고 하신다는 거 그렇게 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스닥까지 말씀을 도와드렸고요. 자, 지금 31분이 지나가는데 오늘자 뉴욕 증시 개장 만나보시죠. 네, 오늘 월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지금 현물 시장이 먼저 갭상승으로 시작이 됐었던 상황 속에서 현물 시장은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급등 출발한 상황입니다. 나스닥이 2% 넘는 급등과 그리고 S&P 500과 다우존스 역시나 1% 넘는 강한 상승으로 급등 출발한 상황인데요. 먼저 현물 시장 S&P 500 지수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자, 지금 워낙 선물시장 쪽에서는 먼저서부터 갭상승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초반에 고점보다는 좀 밀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물 본장에서의 개장과 동시에 다시 좀 추가적인 반등은 없었고요. 현재 가격대를 지키는 모습입니다. S&P 500은 2700, 2800선과 2799선에서 1.29%의 상승세로 함께 급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차트로는 1분봉으로 세팅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개장 직후에는 좀 눌린 상황 속에서 다시금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는데, 그 이상의 반등은 아직은 나오고는 있지 않습니다.
2798과 2099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은 7000선을 지키는 선 안에서 7081선으로 1.65%의 상승입니다. 지금 1분봉으로 또 다시 좀 보시면은 개장과 함께 오히려 좀 더욱더 눌린 상황이죠. 자, 눌리고 현재 구간에서는 아직은 뭐 추가적인 반영은 이어가진 않고 있습니다. 1.70%의 상승으로 7085.75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뉴욕증시 개장 소식 만나보셨습니다. 자,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 좀 눌리고 있는 상황 속인데요. 마스님께서 지금 눌림시 매수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이렇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번 분석하면 그걸 확정짓고 싸우죠. 우선은 시장이 가고 있는데 우선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얘네들을 지지하면 고점을 높여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누가 봐도 눌림 매수가 유리하고요. 이제 가격대를 7050 지수를 깬 이후에 그때부터 잡으라는 건 관점 변화 없고요. 만약에 이제 변수가 생겨서 얘네들이 중간에 뭐 갑자기 매수가 뚝 나오더라도 우선은 윗구간은 7100 지수 이상을 건드려도 바로 돌파하기는 어려울 거다. 그래서 관점 변화 없습니다. 그냥 이 자리 기다리셔서 하시는 게 확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앞선 첫 번째 이슈로 먼저 급상승을 했었던 지수에 대한 전략을 마스터님께서 좀 풀어주셨는데, 자, S&P 500 같은 경우에는 2785선에서의 지지력을 좀 확인을 하시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 7000선 초반이죠. 7040선부터 눌림 매수를 좀 대기를 하면서 눌림 매수에 대한 전략을 좀 노려보자라는 의견이십니다. 지금 본장에서 급등 출발한 상황에 비교한다면은 나스닥과 S&P 선물 쪽에서는 큰 반응은 없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선물 쪽에 이런 상승을 받아서 현물장이 급등 출발한 상황이고, 일단 지금 개장이 5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진정이 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좀 다양한 전략을 좀 구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선물 시장의 갭 상승과 현물 시장이 역시 급등 출발했다라는 점, 그리고 마스터님의 전략은 나스닥은 7040선부터 눌림 매수 대기에 대한 부분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월요일장에 지금 뉴욕증시에 대한 개장을 함께 만나보셨는데요. 워낙 좀 급등 출발한 상황 속에서 이런 지수의 흐름이 전강 후 약으로 가게 될지, 이 전강 현상이 후강까지도 갈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꾸준하게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개장을 했는데 외신 소식 쪽에서는 개장 소식이 나온 거 있을지 궁금하네요. 박나영 캐스터. 네,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지수 소식과 크게 이제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아마 또 잠시 후면 또 상보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이 시진핑 국가 주석이 이 90일간의 휴전에 들어갔다는 이 소식은 앞으로 이제 단기적으로는 큰 상승 재료가 될 것이다라는 지배적인 의견이 아까보다는 좀 더 많은 기관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다우존스 430포인트 평균 넘는 상승 보여주고 있고 S&P 500도 12% 그리고 나스닥 역시 2% 정도 지금 좋은 성적 나타내고 있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하지만 이제 90일 동안에 많은 변수가 예상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12월 18일자에 좀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파월 의장 연설 부분도 앞으로 향후 또 방향을 좀 짚어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는 계속해서 좀 올라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우신 장관 역시 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의 이런 대화가 정말로 극적이고 실질적인 협의로 이제 될 것이다 라고 더욱더 희망에 섞인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아시아 증시 특히 호재다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는데, 아시아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연말을 맞이한 산타 랠리까지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와 있다는 소식까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마찬가지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90일간의 좀 유예 기간과 그리고 거기에 맞물려서 산타 랠리를 좀 단기적으로 노려볼 수 있느냐라는 그런 외신 쪽에 좀 던져보는 내용이기도 하는데, 자, 이 기간 안에 지금 연말 안에 어떻게 좀 짜봐야 될지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인 5일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 지수뿐만 아니라 5일 역시도 급등 출발하면서 6%가 넘는 고점을 기록한 상황인데요. 자, 지금 현재 가격
가격들 다시 한번 살펴보실까요? 자, 오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53달러가 이탈이 됐지만 52.90달러로 4.40%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52.86달러인데요. 먼저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한 이후에 구체적인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스터님 참 두 가지 이슈가 모두 굵직한데요. 들어볼게요. 네. 하나, 둘, 셋. 아, 5일은 관망이네요. 네. 자, 지금, 네, 관망 이유 들어볼게요. 네, 방금 전까지 네. 매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좀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우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50.50 얘네들 뚫기 시작하면서 금요일 날 거의 장시간 연설을 했습니다. 이걸 안 잡을 거면 뭐하러 매매를 하냐. 그래서 얘네들 매수 배팅을 들어왔었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 날 굉장히 혼조세를 많이 띄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금요일날 보신 분들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얘네들 바로 돌파할 수 있는 그림들인데 돌파 못한 상태에서 GEC 회의 결정을 봤었죠. 그 다음에 왕세자가 주눅들지 않는 모습, 그 다음에 무역전쟁에 대한 해결점이 약간 완화된 모습, 그걸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원유에 대한 악재가 한두 개가 무마되면서 전반적으로 얘네들은 기술적인 움직임 그대로 흐름을 타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장에 국선장에서 시작되면서 52.10 지지력에 매수 쪽, 그 다음에 50 지지력에 매수, 그 다음에 70 지지력에 매수, 그 다음에 우리가 54달러를 오늘 확인할 수 있는지 그걸 보자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지금 구조에서 저희가 얘네들 뭐 유로, 크루드, 유로하고 골드, 그 다음에 크루드 세 종목 동시에 저가에서 매수를 드리면서 했던 말이 얘네들이 901 넘어가면 20대, 그 다음에 20에서 50, 그래서 30개의 여분에서의 강한 저항점도 있다. 그리고 얘네들이 치기 시작하고 다시 밀렸을 때는 아래 구간들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직은 지키는 그림이죠. 하지만 얘네들이 아래쪽에 있었을 때는 10시간 동안 밀렸던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들 반등을 노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고점을 넘어가지 못하고 다시 저가를 확인한다는 데 있죠. 그래서 300개가 이미 갭으로 떠서 움직인 애들이 오늘 변동성을 나타내주면서 매도로 빠질 때처럼 400개, 500개로 오늘 변동성을 줄 거냐? 주지 않는다면 얘네들은 보합으로 오랫동안 버텨야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보합 구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단부를 체크하지 않고 여기서 버티고 54.5070대를 가줄 거냐? 그거에 대한 배팅이라서 뭐 수익이 있는 사람과 뭐 저 같은 경우도 얘네들 지지로에서 받아주고는 있지만 아래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얘네들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오전 중에 매수 가능하고 눌렸을 때 다시 매수가 가능해요. 하지만 이 매수가 고점을 높이지 못했기 때문에 미장에서 얘네들을 잘 지켜주는지가 오늘 중요하죠. 그렇지 않다면 얘네들은 눌린 구간을 다시 한번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분위기 봐서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 지지력 강합니다. 하지만 아까 40에서 밀고 20에서 맞고 밀었던 애들이 00대 버티지 못하고 80까지 와서 우리가 20부터는 매수를 노려도 좋다. 아시아 시장에서 얘네들이 매수 배팅 간 애들이 아시아 시장에 20부터 노려도 좋다고 사인이 나갔는데 걔네들도 힘이 약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20대에 계속 막혔었죠. 한마디로 얘네들 매도 세력은 잠깐 물량은 털었으나 매수로 올라가는 걸 바로 열어주진 않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마지노선 80으로 잡았는데 80을 딱 찍고 반등을 줬습니다. 80을 찍고 반등한 애들이 이미 70핍을 움직임을 줬죠. 그렇다면 얘네들은 보합 구간 안에서 50개 내외로 오늘 놀다 하더라도 놀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지력에 대한 배팅을 선호는 하나 신규들이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보신 분들은 조심을 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양봉이 쓰고 받아내주는지를 확인하고 들어가라는 입장에서 관망 모드. 그래서 남들이 먹고 뺀 다음에 확인이 다 돼서 들어가는 거 항상 위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먼저 선점해서 배팅하는 게 좋고요. 이미 오늘 뭐 300개에서 400개 정도의 남들 다 수익이 났는데 굳이 위험한 구간에서 공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돌리는 걸 보고 하시는 게 좋겠죠. 자, 팁 드리겠습니다. 팁은 항상 뭐 말씀드렸는데 우선 얘네들이 이렇게 돼서 지지력이 강한 건 알겠죠. 얘만 지키면 아래는 안 열리고 오늘 보합은 뜰 수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양봉이 쓰기 시작하면 보통은 여러분들이 볼 때도 얘네들이 깬 다음에 지금 터치를 하고 있잖아요. 예, 네, 그렇죠. 이걸 또 넘어가야지 매수가 나오는 거. 그렇지 못하면 얘네들은 계속
배팅해놓고 20, 30만 내에서 왔다 갔다 하면 헷갈리기만 하겠죠. 그래서 지지력이 보이면 조건을 여러분들이 딱 정해놓고, 그 다음에 단기 지지력을, 저항을 깼을 때, 걔네들 어디에요? 꼬리 달리고 양봉이 쓰기 시작하죠. 양봉 몸통에서 배팅이 들어가서 하단부 오차를 두고 얘네들 1차, 2차 이렇게 배팅 나가는, 뭐 관망하다 그렇게 배팅 나가는 게 여러분들한테 유리하다. 그러면 한 15개에서 20개는 기본적으로 배팅 수익을 주죠. 근데 뭐 확인한답시고 얘네들 뭐 늦게 나중에 여기 지지네 뭐네 하면 가다 계속 막힙니다. 오늘 유럽장 후반 매물대가 30핍씩 마디가 설정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저가에서 배팅해서 쭉 끌고 갈때20, 50 이렇게 봤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장기적으로는 54.50 이상, 50, 70대를 목표로 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한번더 체크할 건데, 60달러의 가능성이 있는지, 그거는 추후에 계속적으로 체크해서 끌고 가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장에서 얘네들은 못 지켜준다면 51점 중반 자리의 지지력들. 그래서 이 구간은 갭이 멀기 때문에 지금 고민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마디가를 이렇게 나눠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300개 올라갔던 애들이 새벽녘까지를 해서 매도로 밀었을 때 4,500개 밀었던 것처럼 여기서 지키고 배팅 들어가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점 높이기 전에 약수익 구간을 드렸고, 나머지 홀딩 하신 분들은 우선 54달러 중반 이상을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관망을 들어주신 의미를 또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의미를 아시는 분들이라면은 현재 장에서 어떻게 좀 수익을 내야 되는지도 바로 좀 알아차리셨을 것 같습니다. 자, 5일은 고점을 넘지 못하고 다시 좀 하락할 수 있는 부분 속에서 고점에 대한 부분 저항을 확실하게 또 뚫어주는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좀 섣부르게 현재 구간에서 따라가지 마시고 지금의 가격대를 좀잘 살펴보시면서 다음 가격대를 좀 노려보시는 게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마스터님도 뭐 다양한 시황과 좀 맞물려서 이야기를 좀 풀어주셨는데 외신 쪽에서는 외신 오일 관련해서 어떤 소식이 나오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박남캐스터 정리해볼까요? 네, 오일 가격 역시 이제 미중 무역회담 이런 결과, 이 휴전 결과에 따라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지금 5% 넘는 급등 이어가고 있고요. 또 감산 문제가 이제 주요한 이슈다라고 들려오고 있습니다. 12월 6일 오펙 회의가 있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또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8.7% 정도죠. 하루 32만 5천 배럴 정도가 감산될 것이다라는 이 이야기 부분에 이제 또 역시 감산에 대한 이슈처럼 가격 상승을 좀 부추겼다. WTI 가격에 상승 견인했다라는 소식도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G20 회담 때는 오일이 관세 부분에 크게 메인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큰 영향이 직접적으로 오지는 않았지만 당연히 오일 가격에도 큰 영향을 좀 미쳐서 이제 좀 상승의 견인이 됐다. 상승장의 요인이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이 표현을 쓰자면은 아르헨티나에서 엘버타까지 지금 캐나다 이슈죠. 캐나다 이슈건 G20이건 이제 오일 시장의 주요한 지금 뉴스는 바로 감산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오늘의 상승 랠리를 단기적으로는 좀 이어갈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역 전쟁에 대한 이런 휴전 부분이 사실 이제 아무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말 그대로 종전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일단은 다들 보고 있다라는 지배적인 의견들이고요. 한편 이제 그동안의 미중 무역 전쟁으로 세계 경제 수요 둔화와 또 경제 전망을 좀 어둡게 했던 부분이 다소 좀 사라지면서 이 부분에 대한 안도 부분이 좀 자리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장에서는요, 기대하고 있다. 실질적인 감산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푸틴 대통령이 오펙에 협조를 하겠다라는 이 발언한 이후로 시장에서는 실질적 감산을 확신하고 있다라고 FXTM에서 지금 이야기 내놓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들려오고 있고요. 또 한편 이제 카타르가 내년 1월 1일 오펙을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하루 60만 배럴 정도 생산을 하는 나라인데요. 이제 앞으로 천연가스에 더욱더 집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 내놓고 있고요. 한편 이제
오PEC에서의 위치가 카타르가 아주 큰 것은 아니지만 원년 멤버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에게 어떤 동요를 좀 일으키지는 않을까라고 우려 섞인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오일 시장 자체에 아주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2019년에 셰일 오일, 즉 미국의 이런 생산이 계속해서 증산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 최고가 되는 것이 아니냐, 러시아를 넘어서서요. 이렇게 우려하고 있고, 이 부분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에게 나중에는 골칫거리로 다가올 것 같다라고 우려 섞인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저가가 무조건 미국 경제에만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외신 쪽에서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증산 때문에 더욱더 이 부분을 가속화시킬 것이다라는 마지막 소식까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일 관련된 소식까지 네, 전달해 드렸습니다. 워낙 오늘 월요일장이기도 하고요. 12월의 첫 거래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말새 나왔었던 이슈들이 좀 많은 관련된 이슈들이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시는데, 투자하시는데 많은 사안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아쉽게도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손재 마스터님 오늘 뭐 시간도 부족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을까요? 네, 오늘 뭐 전반적으로 그림들 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주 초반 좀 행복한 것 같고요. 우선 뭐 나스닥이나 지수는 제가 말씀드린 자리 정확하게 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좀 한번 주의 깊게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리고 좀 뭐 애매모호함에 항상 기다림이 좋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밀린다 그랬으면 아, 그 사람이 그렇게 보는구나. 진짜 그게 맞을 건지. 한 번 더 해서 굉장히 여러분들한테는, 여러분들 무기는 유일한 한 가지. 그냥 남들보다 유리한 자리 잡는 겁니다. 예. 남들보다 분석을 잘 하시든지, 남들보다 더 유리한 자리 잡든지. 그래서 좀 더 좋은 자리 잡아서 가는 걸 보시고요. 굉장히 좀만, 한 번쯤만 생각해 보면, 대다수의 종목들이 좋은 자리는 계속 주기 때문에 기다린 매매 하신다면 충분히 잘 수익이 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주시지 않습니다. 네. 파이팅들 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항상 뭐 좋은 이슈 또는 악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좀 침착하게 자신만의 자리를 좀 가져가시는 게 큰 수익을 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박나영 캐스터 마지막 소식까지 함께 할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마지막으로 짧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아까 이제 푸틴과의 회담도 이야기, 러시아와의 이런 관계 증진에도 좀 기대한다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푸틴 대통령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군비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너무 많은 돈을 썼고 또 통제할 수가 없는 금액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올해만 해도 지금 이 돈이 지금 10억, 100억, 1000억이죠. 그러니까 7,160억 달러를 미국이 소비를 했다, 지출을 했다라고 말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바로잡겠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무역 관세 부분이 해결된 만큼 이 부분에 항상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이제 군사 관련 이야기, 그리고 안보, 그리고 이 비용에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된다는 소식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신세계를 통해서 다양한 소식들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